자, 그 다음 질문 봅니다. 자, 쉐르파, a group of people. 자, 쉐르파들은 사람들의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한 무리의 사람들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living in northeastern Nepal. 그래서 북동쪽 네팔에 사는 사람들의 그룹입니다. 자, most of them live around the world's highest mountain, Mount Everest. 자, 그래서 대부분의 그들은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가장 높은 산. 자, 이거는 이제 동격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동격은 명사를 명사로 설명하는. 자, 그래서 그게 에베레스트 산이죠? 산, around, 뭐뭐 주변에 삽니다. And there are about 40,000 Sherpa in all. 자, in all 하면은 모두 해서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there is, there라 이거 존재구문이라고 하는 거지? 뭐뭐가 있다. 자, 이럴 때 about은 약. 자, 그리고 얘가 동사고, 요거는 있다라고 해석해줘야 돼. 약 4만 명의 쉐르파들이 있습니다. 모두 해서. 자, Sherpa are most likely 하면은 필히, 틀림없이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른쪽에 쌤이 해놨죠? 그 다음에 be from 뭐뭐 출신이다. 자, 쉐르파들은 틀림없이 티벳 출신입니다. 왜? Because they wear Tibetan clothing. 그들의 티벳 옷을 입고, 그리고 많은 티베탄 트레디션, 티벳의 전통을 공유하기 때문에. 자, 쉐르파 worship the mountain. 쉐르파들은 산을 숭배합니다. They even call Mountain Everest 초물룩마. 자, 그들은 심지어 이 콜은 오형식이에요. 부르다. 그래서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콤마 위치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계속적 관계사가 되겠지? 그래서 계속적 관계사는 여기 보니까 뒤에 동사부터 나오니까 주격이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석해? 그리고 그것은 이라고 해석을 해주죠. 자, 그리고 그것은 의미합니다. Mother of the God, 신들의 어머니를 의미한대요. Nowadays, 요즘은 the word Sherpa usually refer to guide or porter. 요즘은 그 단어 Sherpa는 일반적으로 지칭합니다. 가이드나 혹은 짐꾼들을. Hire, PPR, 뒤에 명사 목적어 없죠? 그래서 그 Mountain Climber, 산 등반가, 히말라야에서의 산 등반가들에 의해서 고용된 안내인이나 짐꾼을 지칭합니다. This is because 하면은 왜냐하면이라고 해석해 주면 됩니다. 자, 왜냐하면 Sherpa are famous for. 자, 쉐르파들은 유명합니다. Be famous for 뭐뭐로 유명하다. 자, providing support to foreign mountain climber. 여기서는 얘가 동목 구조로 가는 거야. 외국 산 등반가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They started to help climber. 그들은 돕기 시작을 했대요. 등반가들을 1900년대, 1900년대. 이게 언제였냐면, British mountain climber began exploring the mountains of Nepal. 영국 산 등반가들이 탐험하기를 시작했다. 네팔의 산들을 탐험하기 시작했던 1900년대에 이 등반가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Sherpa were perfect guide. 쉐르파들은 완벽한 안내인입니다. Because they were expert climber. 그들은 전문가 등산가들이고, 그리고 and knew a lot about the area. 그 지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They were also physically suited. 그들은 또한 신체적으로 적절합니다. For the job, 그 직업이라고 해도 되고, 이럴 땐 일이라고 해석해줘도 돼요. 일에 대해서 신체적으로 적합합니다. Because they had adapted 과거 완료를 썼네. 왜? 여기가 과거였으니까. 그들은 적응해버렸기 때문에 적절했었습니다. 자, to the high altitude condition and harsh weather. 그래서 높은 고도의 조건과 그리고 가혹한 날씨에 적응했기 때문에. This allowed them easily carry climbers equipment up the mountain. 그래서 이것은 allow 오형식으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하다. 자, 그래서 carry climbers equipment up the mountain 하면 산 위로 등반가들의 장비를 나르다. 쉽게 나르다.
이것은 그들이 산 위로 등반가들의 장비를 쉽게 나르게 하였습니다. A Sherpa named Tenzing. 자, named는 5형식 PP가 되는 거야. 그래서 모모라는 이름의, 쌤이 오른쪽에 정리해놨죠. 자, 텐지그라는 이름의 한 쉐르파가, 아 미안하다, 텐지그 여기까지 가야겠다. 모든 표현은 동사 앞에서 끊으라 그랬지? 자, 이 쉐르파가 made history,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When he helped Edmund Hillary, a climber from New Zealand, 뉴질랜드 출신의 등반가인 에드먼드 헐리가, 여기는 또 동격,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명사로 설명해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helped는 5형식, 여기서는 준사역 동사로 쓰인 거예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돕다. 자, 그래서 이 준사역 동사는 목적격 보호에 아까 올라오는 투부정사가 쓰였지? 이번에는 투부정사를 써도 되고 동사 원형을 써도 돼요. 그래서 준사역이라고 하는 거야. 사역은 동사 원형만 쓰잖아, 그지? 자, 그래서 에베레스트산의 꼭대기에 도달하는 것을 도왔을 때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1953년 5월 29일 날. 자, they were the first people. 그들이 첫 번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럴 때 ever는 그냥 강조예요. 굳이 해석은 안 해도 돼. ever to do so. 그렇게 한. 여기서 그 do so는 그렇게 하다는데 뭘 그렇게? 에베레스트산의 정상에 올라간 첫 번째 사람들이었습니다. Because of Tenzing Norgay, 자, Tenzing Norgay 때문에 the Sherpa suddenly became known to the world. 이 Sherpa들은 갑작스럽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는 become PP 수동태. 수동태는 BPP, become PP, get PP 세 종류가 있어요. 자, 세상에 모모로서 the best guide for Himalaya mountaineering. 그래서 히말라야 등산을 위한 최고의 안내인으로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Today, 오늘날 many Sherpa still make their living, make one's living. 생계를 꾸려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으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자, 생계를 꾸려나갑니다. By helping tourists climb mountain. 여행 산 등반, 그러니까 여행 그 투어리스트들이 여기도 준사역으로 쓰였구나.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by ing 뭐뭐 함으로써 여행객들이 산을 등반하게 도움으로써 생계를 꾸려 나갑니다. 여기까지.